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산관리인 증인 신문날 SNS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로 작용한 노트북 실종에 관한 글과 재판 관련 내용을 조 전 장관이 게시를 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자중하라는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손바닥을 보라고 하는데 그 손바닥에는 SNS 글이 쓰여 있는 것과 같다. 라고 검찰 측이 조 전 장관의 SNS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요. 조 전 장관의 SNS 활동도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자료를 배우자와 공유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검찰과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 남편 조 전 장관의 SNS 활동을 두고서도 법정에서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 대목을 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정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법정 밖에까지 확전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판사가 좀 조 전 장관에게도 좀 SNS 활동 자중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언론상의 왜곡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그 공소 사실에 아니 구속 그 이유가 되었던 노트북이 없어졌다. 예. 증거 인멸됐다라는 이유로 구속을 시켰는데 그렇게 중도한 사항이 공소장에는 없었다. 말하자면 김경로 씨가 증언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가방은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있었는지 태블릿 PC가 있었는지 인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언론에 공개 안 된 내용이다.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공소장에 공식적으로 인정, 그 쓰여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치열한 법정 안에서 싸움이 예. 더 많이 가열돼야 되지 검찰이 SNS에 대하여 조국 장관이 비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대하여 SNS를 활동 통해서 비판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사실 좀 흥미로운 대목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측에서는 없어진 게 노트북이 아니다. 우린 태블릿 PC를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건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SNS에 주장했던 바는 구속된 주된 사유가 노트북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노트북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그간의 어떤 증거인멸 행위와 또 김병록 PB 등의 진술 등이 증거인멸의 어떤 단서가 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해명이 좀 눈여겨보이는데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남편은 글을 계속 올려야 된다. 하지만 나와 상인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지난해 9월 6일입니다. 그날 마침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경심 교수가 호텔에서 자산관리자였던 김경록 씨한테 내 노트북을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김경록 씨가 호텔 CCTV 잡힙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노트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적었는데 그중 하나가 노트북을 은닉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했다 이렇게 사유를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근데 사실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도 노트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씨도 정경심 교수가 무릎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걸 봤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참고됐던 건데 갑자기 정경심 교수가 최근 재판에서 입장을 바꿉니다. 노트북 원래 없었고 자기가 사용한 건 태블릿 PC다 이렇게 얘기를 바꿉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국 교수가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냐면 애초에 있지도 않은 노트북을 가지고 인신 구속을 위해서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구속 사유 중에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 가지 네. 사유 중에 하나였던 건데 마치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속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이해한 것도 약간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정경 교수의 노트북이 사라진 게 영장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체제에서 증거를 본인이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경록 씨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경 교수가 김경록 씨를 통해서 은닉했던 것만,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던 것만 혐의가 들어간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걸 조국 장관이 절대 모르지 않겠죠. 형사법을 전공했던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소장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본인이 인멸한 건 이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언급한 게 글쎄요, 물론 언론의 외국 보도의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은 주장한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도 있어서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자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